6.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신윤철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. 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고생 많으십니다. 지난번에 신 후보님께서 그 택시 공영제를 비롯한 그 택시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제안을 좀 많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현장에 다녀보시니까 그 내용이 실감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어떤 내용들이 그 첨가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공약으로서는 버스와 지하철에 환승역 제도를 실시하여 30분 거리 안에 환승을 실시할 경우에는 요금을 약간의 그 DC를 해주거나 차감을 해주는 제도로 첫 번째 공약을 걸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관현차 및 공무원 출장 시 될 수 있으면 택시로 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끌어나가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택시 운영 기사님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2년 연속 이상 심의를 거쳐서 약 20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공약을 걸겠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택시의 노후 차량 교체입니다. 택시의 노후 차량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. 5년 된 차를 폐차 시 신차를 구입할 때 일정 부분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종과 대전 간의 조합 운영을 공통적으로 실행하여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세종을 운행할 경우에 다시 손님을 내리고 세종에서 대전으로 복귀할 때 손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. 이런 부분은 어떤 할증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활용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